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얼굴 나오고 싶으면 훅 들어가서 같이 앉아요. 선생님하고 옆에 같이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목소리 크게. 네. 자, 반갑습니다. 성씨만? 박씨요. 박씨? 어디 박씨? 미량 박이요. 미량? 하, 머리 풀고 안 보는데 답답하나? 자, 나이가? 올해 37이요. 올해요? 네, 37. 같이 보실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아, 있는데. 있어? 네. 여보. 79년생이고요. 성은 이씨요. 기사생? MT? 정사생? 양띠요. 양띠? 네. 아, 김희생. 이야. 이씨? 예. 네. 사진 있어요? 네, 네. 어디 이신 줄 알아? 됐어. 사진만 줘. 이렇게 밑으로 주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주면 돼. 야, 또 내가 또 원정 나와서 이렇게. 41? 네. 이게 최고의 실물 사진이? 네. 최고랑 이게 최근요? 최근? 네. 가장 얼굴에 민첩해? 네. 모습이라? 네.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됐어요. 아직까지는 언니 옆에 어떤 남자의 기운, 남자가 있다 하지만 남자의 기운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왜냐면 아직까지 인연에 있어서 합술은 이루어진 건 아니야. 서로가 서로가 알아가는 기식은 기간 중에 하나고, 우리 언니가 이 오빠를, 그러니까 오빠라고 표현할게요. 이 언니가 오빠를 알면 알수록 언니가 속이 터지고 불안을 하고, 또 뭔지 모르게 좋아하는 하고 사랑은 하는데, 언니가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내 나이도, 뭐 우리 언니도 나이 적은 게 아니잖아. 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은 많이 깊어지신다라 그래, 연애에. 네. 어? 대답을 해줘. 네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아, 막 설레, 막 그냥 보니까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진지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지만 언니도 남자가 없었던 거는 아니야. 네. 이 남자 한참 만에 만나서 연애를 못 했는데 저 간만에 만났어요 이거 아니고. 네. 언니도 어떤 인연줄이 그렇게 긴 인연줄들은 아니야. 가다가 또 언니가 포기하고 가다가 언니가 겁나서. 겁나서 내가 주성거리다가 마음 다 표현을 못 하시고. 네. 또 그러다 보니 구설, 티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하긴 못하고 헤어진 인연도 좀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응?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잘해보고 싶은 인연, 잘 가보고 싶은 연인, 그게 내가 내 성격을 제일 잘 알아서 우리 언니가 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 속에 때문에. 네. 또 상처도 있었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승질이 뭐 같아도, 되게 승질 뭐 같은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아서일 뿐이지 좀 자기 좀 중심적인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따지고 들면 안 돼.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된다. 네. 언니야. 이 네. 인연 줄에서. 그래서 그냥 이해해주고. 정말 언니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 그 말하기 좋아하는 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살아보고자 말을 한 건데 그 말이 너무 길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나 너를 사랑해. 그냥 내 마음 표현인데 뭔가 부족한가? 예를 들면 이 단어 한마디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인연줄에 있어서도 언니가 스스로가 지금은 조금 불안한 겁먹음, 또 혹시라도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너무 우리 죄송해요 언니만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 2년을 넘기지를 못하는, 2-3년 넘기지 못하는 언니만의 연애줄에 그때 가서 이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인연 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언니가 마음을 다 준 건 아니야. 미안한데. 너만이 숨기고 있는 마음, 그리고 너만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연애를 안 해봤으면 연애에 대해서 조금 서툴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연애를 해본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대. 어? 제가요? 어. 본인이 이 사람한테 상당히 눈치를, 어? 눈치 이런 게 아니라 좋아. 이 사람 좋아, 우리 언니야. 네. 좋아, 지금. 네. 좋은데 화나면 어떡할까?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여자로 보이고 싶고. 네. 그런 눈치 있잖아. 네. 혹에 혹시라도 내가 더 여성스럽지 못해서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딴 여자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바라봤을 때 내가 나를 더 여성스럽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 전혀 어떤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다 보니 내가 소극적으로 오게 되고 또 내가 좀 주섬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내 마음에 손을 한번 잡아주면 또 거기에 그 마음 쪽으로 울컥해서 또 다 가게 되고. 네. 막 그래. 그래서 나 이 표정 찍고 싶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은 연애 사이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뭐 가져가셔도 돼. 그래서 이분이랑은 본인이 아직은 해를 넘기지 못한 인연줄이야. 응? 그치만 소중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어. 너무 조심을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답답증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언니도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언니야. 응? 이해 갔어?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근데 서로 연락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네, 좀 그런. 지금 일본에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랑은 본인이 남자친구라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여자를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게 좀 많이 컸던 이런 부분도 있고 조심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언니 연애는 조심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다 못한 거야. 이해갔지?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 같이 볼 사람은 언니가 이 사람이 아까도 남자친구라고 한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구설 조심해요. 좀 전에도 내가 녹색을 뽑았던 거는 구설 튀겨. 분명히 너네한테는 이별의 공방수가 있어야 돼. 어머니가 지금 반대하세요. 이별의 공방수가 있어야 돼서 나는 이 인연을 솔직히 이 인연 봐줘? 네. 응?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본인이 어떤 마음이 변화가도 올 수도 있어서 지금 내가 조심하는 거야. 네, 차라리 그러고 싶어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고, 네 이제 살아가는 것 때문에도 걱정이고, 이거 정리할게, 요거는. 네. 응? 우리 같은 사람 말 때문에 너가 한마디 듣고 아니면 그냥 내가 정리하고, 기면 내가 매달려서라도 내가 그 뭐 어떤 엄마든 뭐 반대를 하시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을 거야. 가엽다. 그냥 잡고 싶어요. 가엽다. 왜? 다 이해해줬어요. 다른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주는 부분을.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 그분도 해주셨어요. 저는 주기만 하고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네가 못 버텨. 우리 언니가 못 버텨요. 저 사람 때문에 왜 못 버티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거 못 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걸 못 봐. 괴로워하는 걸 못 봐. 언니가 잘하다가도 맞춰가겠다가도 하더라도 지금은 잡고 싶고 이 사람이랑 이렇거든. 완전히 남자친구로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언니 옆에 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왜냐면 누가 없는 팔자야. 결혼을 할 것 같으면 32 때, 28 후반 때 너가 그때 그냥 이 남자다 생각해갖고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 남자가 어떤 남자든 간에. 응? 네. 우리 언니 딴에도 애는 썼어. 이제 겁도 나고 또 이 사람이 좋은데 그냥 이 사람이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 표현 못했다고요. 또 리바이벌로 또 얘기한다고. 어? 아, 가여워서 그래. 불안증 겪지 말아요, 우리 박언니. 네. 응? 네.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불안정해. 일은 열심히 나름대로는 한다라고 한다지만은 뭔지 모르게 손에 있어서도 너도 좀 들뜨는 이런 기운이 좀 없지 않아 많고 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걸 덤벙이라 그럴까? 덜렁거리는 것도, 안 그렇게 생겼는데 덜렁거리는 네. 것도 있어. 네.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다른 게 손에 안 잡혀. 네. 잠도 뒤척이게 되고, 네. 그리고 네 신상을 네가 먹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연애사에서 고자되지 말고, 네. 애자되지 말고, 피어를 다해. 그러다 헤어져도 안 아플 거야. 근데 지금은 아쉬워. 아쉬운 건 내가 다 못 줬기 때문에 미려. 또 나름대로 너가 지금 그리워하는 거야. 완전하게 이별을 해서 끊어졌다는 소리는 2년 주로는 나오지는 않는다, 언니가. 응? 근데 결혼은 이 사람이랑은 안 될 것 같다. 제가 두 번 실패를 하고 이 사람이랑은. 결혼은 언니가 이 사람이랑 안 될 것 같아. 아, 그렇지. 언니도 2년 줄에서 상처를 입어야 되고 시련이 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2년, 연인 줄에서 언니도 일부 종사 못해요. 어? 정말 내가 보일 때는 처녀로 봤다라기보다 처녀로 안 보여. 갔다 와야 되고, 응? 결혼을 갔다 오지 않았어도 동거를 하다 끊어지든 너가 그래야 돼. 왠지 알아? 언니 남자 없이 못 살아. 그 팔자야.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없으면 나 불안해서 못 사는 발자야. 그래서 그렇지. 2년, 3년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떤 한 사람으로 2년 줄이. 그게 이상하게 얘기를 들어서들 그래. 우리 같은 경우도 남자 있으면 좋지. 예쁘게 연애하고 예쁘게 사랑하고 그잖아. 그지? 왜냐면 언니는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 들어와, 앉아있어. 사랑해야 되고, 그래, 그리고 내가 정말 철없을 때, 잘못하게 되면, 너한테도 원래는 새끼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2년, 3년, 뭐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팍! 이혼을 해야 되고. 또 가다가 새로이 만났다고 다시는 내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만났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려다가 또 헤어져야 되고. 네. 언니 그래.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조심스러운 거야. 왜? 이 사람도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언니 내 용기 줄게. 끝을 몰라 하지 말고 답을 내려고 하지 마. 결혼을 목적으로 가지 말고 이 사람이랑 안 헤어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랑은 마지막 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네. 너. 네. 아니 언니 너를. 언니가. 네. 두 번 실패하고 나서 새로이 만난 사람이 이 사람. 나. 이제는 또 누구 만날. 만나겠지. 근데 또 누구 만날 자신도 없고 내 팔자 참 누가 보면 그렇게 안 생겼어. 관상으로는. 왔다 갔다 속 얘기할 수도 없고 누가 보면 미쳤다고도 할 수 있고 누가 보면 저거 진짜 뭐가 저렇게 안 풀리나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늘 이제 만나는 사람이 또 이 사람도 내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응? 들어. 이런 거 내 인생의 기름아복이 언니야. 언니 팔자를 조금 사주는 바뀔 수 없지만 팔자는 사람이 노력을 하고 우리 같은 무당들이 기운으로 세줄 수 있어. 언니도 우리 같은 무당 같은 사람들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고 많이 빌고 가셔야 돼. 그러니 외로움을 좀 씻어달라고. 내 인생이 홀로 가는 고독의 팔자 좀 씻어달라고. 너 그렇게 많이 좀 빌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결혼까지는 나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근데 한 내가 잡고 하면 1, 2년 그냥 이대로 갈 수 있어. 근데 네가 뭐 어떤 답을 내려고 하지 마. 그래서 괴로운 거야. 어? 그래서 괴로운 거야. 이렇게 내 인생사가 꼬이다 보면 우리 언니야 직장도 응? 가다가 쉬다가 바뀌고 또 내가 다른 걸 찾고 직장도 손에 안 잡혀. 사람도 손에 안 잡혀. 직장도 손에 안 잡혀. 응? 네. 한 직장 갖고 죽어오진 않았을 텐데. 네. 그지? 네. 다른 건 할 거 없어. 지금 현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직장으로 가지고 나서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 네. 다른 걸 배우려고 하긴 너 손에 안 잡히고 시간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네. 그러니까 내가 금전은 열심히 벌어놓고 내가 누구랑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사주면은 어떠고 또 예쁘게 연애면 어떠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나의 매력을 좀 발산을 해. 응? 네. 그리고 살 빼라. 네. 응? 네.
잘 생각을 해봐봐요. 불안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그러나 안 쳐다볼까봐. 또 혹여 혹시라도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반대,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한다고. 응? 근데 우리 언니가 한번 이양 물면 손에 뭐가 안 잡히고 덤벙대고 좀 불안한 것 뿐인 거지. 한번 내가 마음 먹어서 뭔가 해보겠다 싶으면 너 누가 말리지 못할 정도로 고집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어? 그럼 내가 왜 살을 빼라냐면 이 사람한테 여자이고 싶잖아, 이제. 그치? 그럼 예쁜 옷도 입고 치마도 입고 자꾸 가리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옆에 다니는데 좀, 왜냐면 그래도 좀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잖아. 얼굴 이쁜 얼굴이에요. 이쁜 얼굴 갖고 관리 못하면 그건 죄야. 네. 눈도 선해. 뭐가 뭐 조상이 씌어있다 신이 씌어있다 이런 거 없어. 너만의 어떤 내 기룡화복에 있어서 부모도 그렇고 너도 말 안 듣고 살아가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 울지 말고. 괜찮아. 그동안의 거는 내가 복잡하고 정말 막 밀가루 반죽 마냥 뒤집고 섞인 것 같은데 다 버려. 다 버리고 새로운 반죽을 다시 해. 새로운 나만의 인생에 다시 선을 쌓아. 버려. 연연해봤자 필요 없어. 그리고 누가 그거 뭐 내 과거 괜찮아. 누가 나한테 욕할 것 같으면 그들을 안 만나면 나를 상처를 같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서 만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 본인이 건강에도 좋으라고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무 안 왔다 너. 한번 마음 먹어. 그래서 내가 정신 건강에도 좋으려고 많이 걷고 뛰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많이 내 모습이 달라져서 본인이 달라지면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단잠 잘 자고 그랬으면 좋겠어. 응? 직장은 또 내년 가서 이동수가 살짝 있어 보이기는 한다. 응? 근데 아마 거기가 조금 몇 년씩 끌고 갈 수 있는 직장으로 좀 보여. 좋은 이동이야. 응?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혼자서 방에서 구데기 팔고 있지 말고 탁 나가고 이 사람과 인연 줄에서는 지금은 또 다시 사귀어서 다시 만난다 뭐 이거는 조금 더 깊어진다고 우리 언니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네. 궁금한 거. 그러면은 연락은 계속 해도 돼요? 연락은 계속 하는데 네가 괴롭다고. 그냥 짝사랑도 사랑이야. 언니야 짝사랑도 사랑이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확실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이 말을 줄게. 안 좋아한다면 더 상처받을 거고 연락을 하는데도 두려울 건데 네. 나는 언니 성격을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내가 언니한테 맞는 점을 내줄게. 그래도 여기까지 제주도까지 왔을 때 뭔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언니한테 맞는 점을 유기해주는 점을 줄게. 응? 이제 웃고 가. 저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사랑받으려고 이 사람이랑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사람.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니까 사랑을 줘. 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내가 주는 것만큼 네가 나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걸 바라니까 상처 입는 거고 두려운 거고 겁내하고 주성거리는 거란 말이야. 그냥 언니가 지금 사랑하잖아 이 남자가. 네. 그러면 미련 없이 사랑을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간 사랑하겠지. 그리고 또한 언니도 싫은데 연락을 할까? 또한 그 남자도 싫은데 뭐 서로 금전관계가 있어서 뭐 밟고 이런 거 아니잖아. 네. 그치? 네. 뭐 못 끊을 사이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 끊을 것 같으면 끊을 수 있는 그치? 뭔가 연관이 돼 있는 막 얽히고 설킨 게 사이가 아니잖아. 네. 답이 나왔지 않나? 어? 싫은데 문자하는 남자가 어딨어? 싫은데 연락하는 남자가 어딨어? 그럼 언니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난 너한테 사랑받을 짓을 할 거야. 넌 거기 있어. 내가 너한테 갈게. 알겠지? 네. 그러니 그 전에 아팠던 사람 때문에 주성거리고 뭔가 또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지? 네. 이상.